고래 맥주 창고 수지 죽전점에 나와 있는 락도이고요. 아, 얼짜입니다. 알바 자존심입니다. 네. 아버님께서 예전에 폰이 타고 광화문 질주하시다가 박으셨다고. 그 정도면은 투 정도. 투. 폰이 투. 폰이 와는 사실 택시로 많이 빠지고. 그렇지. 투가 뒤에 저기 모과. 그다음에 이게... 깍티슈. 그치. 필수 아이템이. 모과. 두 개. 하나는 더 없어 보여. 그래 두 개를. 두 개. 예. 저도 이제 아버님이 항상 이제 모과 놓고 그랬으니까 향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치. 내가 먹고 싶다 그랬나봐. 어렸을 때 너 한번 그 좆대발 한번 그런 심정으로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줬더니 아 센 거를 얼마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냄새는 그렇게 좋은데 냄새가 좋아 냄새 그래 그래서 저기 향수 뿌리는 여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예? 강한 향수 뿌리는 여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김윤규님 아셨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알게 돼. 네, 그래요. 자, 갑시다. 제가 뭐 얘기 뭐 들드렸었는데 몇 명 더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 빠르게 한번 얘기를 해봐드릴게요. 데프톤스. 네. 데프톤스라는 약간 이제 콘과 림프비즈킷과 더불어서 90년대 말에 뉴메탈. 지금은 약간 좀 우주로 가는 음악을 하는데 거기가 그 IPA니 무슨 멕시칸 라거니 꽤 많이 봤어. 아니 똑같은 걸 봤는데 여기를 컨닝을 해요. 아니 거기 하고 있어? 거기야? 여기 있어요. 여기. 한국에서도 많이 봤어.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여기서 볼 수 있을지도 몰라. 뭐를? 이 데프톤스 맥주를. 아 데프톤스. 본사에 좀 넣어봐요. 발주 좀. 아 그건 좀 비방용이니까 나중에 네.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옛날에 그거 아시죠? 음밥 뜨따따 뜨따 음밥 그 밴드 이름이 헨슨인데 맞아요 헨슨 맥주가 음밥이라고 아 맞아요 음밥 음밥이라는 촛밥은 아니네 근데 그거 얘기 나올까 안 나오나 싶었어 아 미안해 덥성문에 덥성문 미안해 아, 다행이다 예. 아, 예. 다행이다 그리고 옛날 밴드인데 러쉬 아 러쉬 러쉬 러쉬도 이제 골든에일 류의 맥주를 다 맥주네 맥주 아 또 얘기한 게 이제 또 여기 뭐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저기 퀸 퀸이 보헤미안 랩소디 보헤미안 랩소디 라거라는 맥주를 발매를 했었다고 합니다. 아니 얘긴 들었어요. 아 그래요? 퀸 카페 있더라고. 이게. 아 나왔다고 그래서 같이 공부하자 이런 얘기는 없었고 그냥 이런 게 나왔다더라. 아마 이것도 그냥 저기 에디션으로 한정판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 몇 년 전이라면은 양산은 그, 아니고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 개봉 기념으로다가 뭐 이렇게 한 거니까 그쯤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예. 자, 뭐 그 정도까지 하고 이제 알코올 때문에 우리 이제 뭐 약물로 죽은 뮤지션 이런 분들 많잖아요. 네. 그거 말고 약물보다는 그래도 좀 직접적으로 술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좀 안 좋게 되신 분들 졸려? 뭐 우리나라에는 뭐 알코올로 안 좋게 되신 분들이 아니, 많지. 많지. 호랑이 선생님. 아, 많이 드시게 생겼지. 아, 짝으로 먹는데. 그러니까. 아유, 그냥 짝으로 먹었대. 아유, 생기셔. 운동하는 사람들이 근육량 때문에 술을 먹으면 취하진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캐파가 너무 일반인들하고는 짝으로 먹는데. 뮤지션으로는 이제 갑자기 이름만 기억이 안 나네. 골목길 누가? 김현식. 예. 간경화가 와 가지고. 그래서 강경화 투병하면서 나온 게 내 사랑 내 곁에 그래. 진짜 술에 쩔은 목소리 그 전까지 무슨 내가 얘기한 골목길 그렇지 사랑했어요 약간 미성가라잖아요 맞아요 아니 목소리는 너무 멋있는데 이게 환자의 목소리인가 아 그러니까 내 사랑 내 곁에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고 네. 그래서 네. 외국 뮤지션으로는 제가 얘기해 볼 만한 게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하는 ACDC. ACDC의 이제 원년 보컬 본 스코트. 본 스코트는 일찍 죽긴 했지만은 얼마 전에 죽은 그 말콤 형. ACDC의 그 말콤, 뒤에서 기타리스트. 기타리스트죠? 맞아. 이렇게 하느냐? 다 스켈레톤이야. 술을 그렇게 먹었는데 이 본 스코트는 일찍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는 아니고 젊은 나이에 왜 갔냐? 술을 먹고 그때는 이제 음주운전이나 이런 단속이 많이 세진 않았으니까 그렇지. 바나 어디서 술을 진탕 먹고 갓길에다가 이제 세운 거야 차를 아 술이 너무 떡이 돼가지고 이제 운전을 못 하니까
아유, 일단 세워놓고 이렇게 좀 하자. 아, 이렇게 잤는데. 아, 초상으로. 이렇게 올라. 이렇게 올라. 기도가 막혔구만. 우리 존보네 명도. 존보네 명도 똑같이 그렇게 왔어. 여기 있네. 토사물이 토사물. 네. 여기서 교훈은 뭐냐면 술 먹을 때 안주 드시지 마세요. 술만 먹어. 그러면 뭐 건데기가 없잖아. 그냥 술만 나오니까. 막히는 게 없으니까. 그럼 토해도 그냥 바깥 색깔만 나온다고. 네. 그렇지 않아요? 바깥 색깔은 이제 나올 게 없어서 나오는 위 액이 나오는 거지. 부동 액이 나오는 거지. 그렇게 나와야 살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안주 진주 같은 거 먹지 말고. 아, 그거 봐, 여기 봐. 안주 먹으려고 술 마시는 저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고. 안주빨 많이 세우시는 거. 아, 술을 위한 술을 드세요. 소주 먹고 안주를 맥주를 먹으란 말이야. 아, 그 진정한 주당이네. 아니, 그럼, 그런 양반이 우리 저번에 회식을 했는데 안 나온 거야? 없어. 어디서? 찾았는데 저기서 병에 기대가지고 너무 피곤하죠. 아, 그때 피곤했어. 그치, 피곤했지, 그렇지. 우리 데프레퍼는 거의 좋은 노래 다 만든 스티브 클락이라는 기타리스트가 있습니다. 술 먹고 그랬대. 이 사람은 이제 술 먹고 이렇게 사고 간 건 아니고 술과 약물과 다 같이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제 죽어 있었던 거지. 근데 죽기 전에 이랬을 때 그 알코올 치료 같은 데 가면은 혼잣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라. 그래서 우리 사장님도 가끔 혼잣말 하던데. 형도 그러더라고. 아, 그래. 아니, 나는 외로워서 그래. 나무에 가서 한 2시간 동안 말 걸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목격됐다고. 김유기님 많이 하시네. 그 의자 앉아가지고 발견됐다고. 어린 친구 아니에요? 아까 고2 올라가신다고 하셨는데. 아, 김민규님이. 네. 고2가 저게 아니야? 70살 된다는 거 아니야? 고2? 고2 된다고. 고2연. 고2연. 우리 여기 뭐 맥주니 와인이니 위스키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원래 주종 소주죠. 왜 안 좋아 이런 거? 이런 거 안 좋아해. 이즈백. 이즈백. 난 위용 저기 빨간 딱지 만드실 줄 알았는데. 아니, 아니. 요즘에 소주가 뭐 16도니 17도니 이렇게 나오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그거 아니에요. 그냥 두꺼비 소주를 이렇게 딴다는 건 생각을 못 했어. 이거는 수치해 가지고 피칠감하는 애들이 이렇게 따서. 원래 내가 알기로는 27도 27도짜리가 27도. 내가 대학교 때 먹었던 게 27도짜리야. 그래. 병? 병. 그 저 진로 이즈백병 같은 병. 그러니까 그게 22도 이러지 않았어? 아니 27도. 엄청 쎘네. 아이씨, 대가리 깨진다고. 그래서 항상 그 내 1학년 때 저 자취 김포에서 자취하던 어원경이라고 있었어. 아, 이거 저 김포 유지야 아들인데 항상 먹으면은 씨발 구석탱이에다가 오바이트 해놓은 새끼 있었어. 아, 진짜 내기퉁이에다가. 아, 맨날 욕쳐먹고 막 오지 마이 개새끼 하면 또 기어와가지고 술쳐먹고 이런 놈인데 아무튼 독했어요 그때. 독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한 병 먹은 거나 지금 두 병 먹은 거. 그러니까 지금 술 자랑하면 안 되는 거야. 아, 그럼. 나 소주 세 병 먹어. 옛날에는 한 병. 한 병이면 아. 그럼 1과 1, 저 2분지 1 먹은 거야. 맞아요. 2분지 1.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알코올로 고생한 사람들. 그래요. 우리 메탈리카. 아, 그래. 메탈리카 이제 아까 뭐 맥주도 내고 뭐 위스키도 냈다고 하는데 메탈리카 노래 부르고 기타 치는 제임스 해필드. 이 형은 뭐 유명하죠.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을 꽤 많이 했어요. 이거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보셨죠? 넷플릭스에, 넷플릭스에 있는 그 뭐 제목 뭐든가? 뭔 몬스터인데 거기 보면은 지가 지발로 가더라고. 아, 나 진짜 안 되겠다고. 라스 형이 존나 갈구더라고. 그 얘기 하더라고. 아니 그 형 나 얌전하게 봤거든. 보는 내가 미안해. 아니, 거기 메탈리카는 거기가 쩐주잖아. 드러머가 쩐주. 메탈리카를 세운 거 라스 울리. 라스가 덴마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덴마크 쪽에서도 귀족뿔이래. 아, 그러니까. 그리고 덴마크에서 살다가 라스 요 아들내미 요거 테니스 시키려고 미국으로 온 거야. 그 60년대 70년대에 미국에 왔다는 거는 돈이 꽤 있다는 거거든. 원래 돈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해필드 한 2년 동안 거기 이제 갔다 와서 큰아님 알코올리카. 알코올리카. 알코올리카 맞아요. 자기네 20대 때는 우리 술 많이 먹는다 그래 가지고 알코올리카라고 지네들이 떠들었어. 아니 또 갔다 왔잖아. 그 후에. 몇 년 전에 또 갔다 왔어. 또 갔다 왔어. 한번 이게 개통되면 이게 아는 거야. 돼. 그냥 줄줄 세는 거야. 뭐 하나 잘리지 않으면 이거 못 고쳐요.
알코올 중독자들 가는 병원 있잖아요. 90% 이상이 다 또 들어온대. 아니 2층에선 가도 뛰어내린대. 술 먹으려고? 술 먹고 뛰어내린대. 경험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그렇게 먹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 이제 아시는 지인분이 이제 거기 이제 간호사로 계시는데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좀 고생했었던 형이 이제 오지오스본 이 형은 뭐 이 형 벽에 똥 칠한 형 아니에요? 내가 똥 칠했지. 했죠. 네. 그 유튜브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 오지오스본이 그 뭐야 한 잭와일드 어렸을 때 해외 투어를 가는데 우리도 이제 해외 투어 가가지고 기자회견 옛날에 많이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한밤에 TV 연예 팀이 간 거야. 사랑의 연예가 중계. 그 김태진이 가가지고 아 오지오스본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용구. 아 형이랑 보러 갔잖아 그때. 오지오스본 공연 우리 그래, 보러 갔었었죠. 대간만입니다. 라이브를 하는데도 이게 막 하니. 아 이게가 이제 이러더라고. 아니 그 기자회견 하는 그 영상에 남아 있는데 사람이 그냥 갔더라고. 갔어 맞아. 사람이 이래. 아니 그 젊은 잭와일드 막 옆에서 막 신나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뭐 이렇게 이번 공연 뭐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물어보니까 이러더라고 진짜. 막 기자가 막 얘기해. 그러더니 그러더니 그 잭와일드가 아 이 양반 지금 좀 많이 안 좋아서 약 드셨다고 감기약 드셨다고 그러면서 지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공연 보러 왔었을 때가 지금 20년 전이란 말이야. 그때도 지금 이 양반 내일 저기 그냥 가시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끝까지 숨은 붙어 있어. 아직도 살아계셔. 술과 담배를 많이 멀리한 로니 제임스 디오. 이 양반 실제로 나이도 많긴 했지만 이 양반은 벌써 갔잖아. 근데 원 없이 술 먹고 계속 담배 피고 약도 많이 하고 있었던 이제 오지오스본은 아직까지도 잘 술 붙어 있고. 몇 명 더 그냥 언급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래요. 스티븐 타일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어로 스미스. 스티븐 타일러 이게 다 봐봐. 70년대 뭐 80년대 초반에 이렇게 진짜 빵 떠가지고 그때 이제 황금기가 열린 사람들. 아 그렇지. 그 다 그냥 막 좋다 해주니까는. 그리고 지금은 아마 그런 게 별로 없을 텐데. 아 왜요? 그루피들. 그루피들이 또 술 먹는데 한몫했을 거라고. 그렇지. 계곡준이 이러면서 한몫했을 거란 말이야. 말아봐. 벨리 와인 이래가지고 나갔을 거라고 아마. 그렇죠. 이게 다 그루피들과 연관된. 그럼 그거지. 이게 멤버들끼리만 이러고 먹으면 또라이들이지. 그렇지. 맨날 보는 사이 걔네들이랑 왜 마셔? 아니 봐봐 이쪽에 씨고 우리 저 주수도 사장님처럼 우리 회장님하고 나하고 맨날 보는데 맨날 이렇게 술을 먹는 그게 이해가 돼? 그놈인데. 그럼 누가 하나 끼어야지 먹는다고. 그렇지. 그래 이게 초이스도 좀 하고 뭐 그래야지 먹는. 그렇죠. 아니. 지들이 와가지고 초이스 해달라고 기다리잖아. 아이 그럼 줄 서잖아요. 그루피들이잖아. 3번 들어와 이래가지고. 그럼 아니 그 영화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잖아. 나오잖아. 그렇지. 막 밴드들이 멋있게 막 공연하고 있어. 그러면 거기 들어가려고 이제 가슴 파인 옷이니 막 그런 걸 다 입고 나온 그 여성 팬들이 그 펜스 잡고 앉아 있으면 이제 로드 매니저들이 그랬다가지고. 저기 누구 주황색 그러면 채용사 역할을 해요. 그래. 그런 채용사 역할을 해. 좀 프레시한 라인은 이제 그 이제 멤버들 쪽으로 이제 해드리고 거기서 이게 좀 후지다 싶으면은 이제 백스테이지 쪽으로 이제 불러가지고 밥대로 끊는 거지. 야 초 A급 너 저쪽. 야 B급 야 패급 나가. 이건 빈말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예요. 진짜. 그런 뭐. 황금기인데 술을 사실은 그분에게 안 먹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제가 여러 가지 적어온 사람들은 많아요. 이렇게 무슨 뭐 에미넴도 고생했었었고 나인인치 네일스 트렌트 레즈너, 코리 테일러 그 슬립낫, 또 콘의 브라이언 웰치, 이제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앤서니 키에디스 뭐 이런 사람들까지 알코올로 고생 많이 했답니다. 뭐 이건 여기까지 하고. 아, 그래요. 네. 아이 오래 갔어. 아유 이거 오래 했지 뭐. 보이지다. 아니 아까 내가 자꾸 그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몇 번 보냈더니
피로가 쌓인 모양이야. 아. 옆에서 하품하고 아. 앉아 있고. 아 요즘 아파. 주영관이 아파. 아파. 아픔이 옆에서 봐왔잖아. 어. 네. 우리 또 그래도 형님이 옆에서 길을 돕다도 주시고. 그렇지. 정신 차리라고 얘기도 아, 해주시고. 씨발 알바 안 잘리려고 내 옆에 재롱 피고 격려해주고 웃긴 뭐, 얘기해주고. 아니 뭐만 좀 하면은 어. 잘해. 맨날 이런 어. 나한테 그런 식으로 용기를 불어주고 있고 어. 항상 잘한다고 잘한다. 어, 햇반 사다 바쳐 오늘 제육회 먹여. 아이씨 팔레가 보호도 아니고 말이야. 아 힘들어요.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그 열정을 잃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네. 어, 그렇지. 약을 하나 봅니다. 약 먹었나? 지치지 않으려고 어, 내가 약을 어, 약을 어, 먹었어. 우리 저기 또 저기 유튜브 홍보도 한번 해줘. 아 그렇죠, 아, 그렇죠. 마지막으로 네. 좀 하실 네. 얘기 좀 해주시고. 네, 원래 제가 이제 저기 이제 뭐 혼자는 좀 쉽지 않고. 네. 저기 죽어 있는 사람을 어, 내가 이렇게 끄집은 아, 이유가 아. 이제 같이 이제 유튜브를. 어, 좀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 어. 죽어가는데 씨새끼야 어, 어. 일로와 어디 죽어 이 개새끼야 일로와 할 거 존나 많아 이래가지고. 그렇지 할 거 많아 형. 어, 그 만화 짤 생각나네요. 어. 일어나 돈 벌어야 돼. 아, 그렇지 그런 거야. 7080 세대에 대한 뭐 그때 향수를 네. 느낄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좀 이렇게 준비를 어, 저 양반이 할 겁니다. 아예 같이 준비를 해서 뭐 재밌게 좀 해보려고 해요. 아 채널명부터 얘기 좀 해줘요. 얘기 얘기해 주시고. 채널명이 이제 저 진골들이라고. 진골들. 아, 그 저기 무슨 우리, 의미죠? 우리 이제 고학력자들은 보통 아 진골 성골 성골로이 되는 거 아니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골통들. 그래서 이제 진골들로. 진골들 어, 이렇게. 백스 네. 우리 저기 구독자 여러분들. 네. 좀 도와주십사 해가지고 그렇죠. 좀 도와주세요. 심지일반 네. 둘의 품앗이 좋잖아 이런 거. 그렇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얼마든지. 이거 다 로비질이야. 이거 괜히 주는 게 아니야.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저기 좀 홍보도 시작하고 이랬으니까 시작할 거니까 아,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 네. 애껴 주시고 땡겨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밀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기 그래서 바랍니다. 우리 진골들. TV 채널 아 TV 된다 유튜브 채널 네. 이런 이제 순수한 모습들을 다 같이 보실 수 있는 아, 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도 있어. 나는 되게 굉장히 지금 마인드가 지금 훌륭한 마인드인데 우리 가게 내 스스로 아직 존나 웃긴데 나는 게스트를 모실 생각이에요. 해가지고 해야지 요리 해가지고 같이 뭐 요리도 먹어가면서 옛날에 이런 일 있으면 뭐 오늘 뭐 영양가 없는 얘기 길게 해주시러 같이 나와주신 얼자님 그리고 자존심 형님 새로 하시는 유튜브도 잘 되시기 바라시고 그것보다도 여기 고래 맥주 창고 수지 죽전점이 뭐 항상 인산 인해로 해가지고 발주를 맨날 넣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시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고맙다. 저 앞에 있는 이마트 그 이마트 저기 와인 거기 매출 한 5분의 1만 따라잡으십시오. 아이 그러면 5분의 1만 따라잡으십시오. 우리가 이마트 숙주들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마트 숙주야 우리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순서는 마치고 아 그래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락도였고요. 올라왔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